우리랑 같이 간다. 그만둬! 캣냅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저리가! 다음에 널 찾아오지 않으면 운이 좋은 줄이나 알아! 여기서 나가! 여긴 위험해! 이 괴물 같은 놈들! 너희 누구야? 동물 관리고? 내가 보기엔 고양이가 맞는 것 같은데. 자기야! 애를 지켜! 여기서 나가! 당장! 우리가 너도 잡아가기 전에 얌전히 물러나는 게 좋을... 야하! 너 감히! 나 요즘! 아니면! 시도는 좋았다! 얌전히 있어, 이 고양이 녀석아! 그게 누구든 간에 캣냅을 데려가 버렸어. 가버렸어. 괜찮아, 아가. 아빠를 꼭 다시 찾을 거야. 두고 보렴. 캣냅이 실종됐다고? 그냥 실종된 게 아니야. 납치됐어. 누가 납치했는데? 대표야? 우리가 도와줄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 공장 밖에서 커다란 밴을 타고 온 사람들이야. 밴에 뭐라고 써 있었어? 동물관리국. 동물관리국? 거기 무서운 곳이야? 끔찍한 곳이야. 동물들을 가두는 감옥 같은 곳이지. 나쁜 짓을 한 동물들이 가는 데야. 캣냅이 감옥에? 빨리 캣냅을 탈출시켜야 해! 맞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맙소사! 캣냅은 안 돼! 내가 캣냅을 구해와야겠어! 내가 도와줄게! 너처럼 작은 스마일링 크리터스에게는 너무 위험해! 나 혼자 해야만 해! 좀 돌봐줘. 내가 가 있는 동안 도그데이 말을 잘 들어야 해. 엄마 금방 돌아올게. 아빠랑 같이. 정 그렇다면 행운을 빌어 미스캣냅. 이제 너랑 도그데이 삼촌만 남은 것 같네. 뭐부터 하고 싶니? 야, 어디 가는 거야? 베이비 캣냅? 베이비 캣냅! 어디 갔어? 이런, 이건 좋지 않은데. 캣냅, 내가 널 구해줄게. 나 혼자서라도 말이야. 좋아, 들어갈 길만 찾으면 돼. 너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 난 안에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캣냅, 괜찮아야 할 텐데. 뭐야, 여긴 어디지? 날 내보내줘. 내가 누군지 몰라? 소용없어, 캣냅. 크래프티콘, 너야? 크래프티콘? 그거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 뭐 어쩌다가 이런 데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어느 날 난 내 다음 작품을 그리면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 동물관리국 직원들이 나타나서 날 반쯤 죽을 때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지. 눈을 떠보니 이곳에 죄수가 되어 있었어. 너처럼 말이야. 제발 그래프티콘, 날 도와줘야 해. 난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 내가 돌봐줘야 한다고. 미안해, 캣냅. 네가 영원히 여기 갇혀있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게 너한테 좋아. 어? 잠깐, 거기서! 당당하게 여기에 들어오다니. 내가 분명히 밖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명령에 복종할 줄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전기 충격기를 깜빡했어요. 가서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힘없는 동물들을 한 방에 제압하려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너 이전에는 이렇게 분홍색이지도 털이 많지도 않았잖아. 제가 달라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이랬는데요. 동물을 싫어하고 핑크색 털도 있는 인간이죠. 당신처럼요. 넌 그 캣냅 같은 괴물 중 하나잖아. 감옥 안에서 그 소중한 남편이랑 만날 준비나 하시지. 마다! 날 따라온 거니? 위험하다고 했잖아! 너희 조그만 개!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여기 있으려면 엄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해. 항상 알겠지? 아 돼? 제발! 제발! 이거 왜 안 부셔지는 거야? 그래봤자 힘만 빠질 뿐이야, 캣냅.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받아들여. 하지만 여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엄청나게 걱정했어. 잠깐, 크래프트콘?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 예쁘니. 신경쓰지마. 감옥 안에 오래 있어서인지 완전 정신이 나갔어. 널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문을 열고 애를 찾고. 애를 찾아? 애를 데려왔어? 어디 있을지 몰라. 동물관리국에서 이미 그 애를 붙잡았을 수도 있어. 열렸어! 하지만 어떻게? 이거 혹시... 애가 그랬나? 그런 게 분명해. 자, 가자! 넌 같이 안 가? 됐어. 깜빵에서의 생활이 내겐 이제 전부야.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가서 네 아이나 찾아! 여기서 나가! 날 잊지 마! 따라와, 이 멍청아! 여기서 나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되잖아! 어디 있을까? 여긴 무슨 미로 같아. 네가 나보다 잘 알지? 난 여기 끌려올 때 기절해 있었단 말이야. 저 소리 잘 알지? 공포의 울음소리야. 빨리 가! 이쪽이야! 우리 아가! 찾았다! 아빠 왔어! 걱정 마라, 아가야! 널 구하러 왔어! 여기 온 가족이 다 모인 것 같군. 내가 처리 못할 건 없지. 걱정 마라, 아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전에도 썩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곧 너희 전부 갇히게 될 거다. 다른 골사 나온 짐승들처럼 말이야! 잘했어, 크래프티콘. 내가 얼마나 이 놈들한테 고통을 주길 기다렸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안 돼!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 케어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군. 한 번씩 외출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 됐다! TV나 봐야지! 헤이요, 캡틴! 뭔가 빠른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질주하고 싶으십니까? 지루한 일상에서 당신을 꺼내줄 뭔가를 원하시나요? 자유를 느끼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해줄 것이 필요한가요? 당신의 비참한 삶에서 마침내 자유롭게 해줄 만한 것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터보 3000 스피드머신을 만나보세요. 다른 차들은 모두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판매원이 저렇게 말한다면 사실이겠지? 터보 3000 스피드머신 첨단 자동차 기술.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세요. 나 저거 필요해. 난 자유가 필요해! 오, 이런! 나 이 정도의 돈은 없는데 1달러에 중고차를 살 수 있다고? 차 한 대가 바로 있네? 내일 받을 수 있어! 드디어 나도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겠어! 스마일링 크리처스가 엄청 놀라겠지? 같이 쇼핑몰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엄청 빠르고 멋지게 질주하는 차. 마침내 나한테 뭔가를 느끼게 해줄 거야. 나한테 있었던 일들 중 새 차를 산 게 제일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분명해. 아, 네 아내와 아이는? 두 사람도 괜찮대. 자, 이제 소개할게. 내 새로운 터보 3000 스피드 머신이야. 오, 이거 특이하다. 자동차긴 하네. 진짜 쿨이다. 아, 그래? 그럼 네 차 한번 볼까? 키킨 치킨? 아, 그렇지. 너 차 없지? 일단 보기나 해. 방금 웃은 거 후회하게 될걸?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시동 껐다가 켜봤어? 켜려고 하는 중이잖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 대단하다 캣냅. 아주 멋져. 자, 이제 이 녀석이 굴러가는 걸 보여주지. 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내 차는 내가 알아. 그냥 좀 워밍업이 필요한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좋으면 됐지. 야, 나라면 포기한다. 그만하소. 야, 어쨌든 우리 중에서 차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잖아. 어, 안녕 얘들아. 내 새 차 마음에 드니?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인터넷. 이제 우리한테도 자유가 생겼으니 한 바퀴 돌아보는 건 어때? 쇼핑몰 같이 갈 사람? 저그데이, 그거 진짜 멋지다! 나도 틀어줘! 나도! 제발! 제발! 나도! 미안 캣넵,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됐어, 네 차 따위 필요 없어. 보다시피 나도 내 차 있거든.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어. 뭐 어쨌든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니 쏘는 거다! 이게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네. 그래, 멋지다. 아주 최고야. 좋아, 나는 똑똑하니까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이건 못 고치겠네. 좀 도와줘. 됐어, 괜찮아. 확실해? 네 차에서 너무 불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다 타버리겠어. 내가 말했지, 괜찮다니까. 아, 어떻게든 집에 가야겠는데. 야, 운전 조심해. 아, 됐어, 도우데이. 너한테 도전하겠어. 내가 이기면 내가 네 차를 갖는 거야. 지금 그 도전 말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그걸로 날 이길 순 없어. 내 차는 그냥 좀 점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뿐이야. 좋아.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는 앞으로 영원히 매일매일 내 차를 세차해줘야 돼. 좋아. 어떻게 하면 차를 더 빨리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아, 그거야. 이러면 되겠다. 도그데이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도 못할 거야. 좋아, 얘들아. 이번 도전은 누가 더 먼저 공장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지 보는 거야. 식은죽 먹기지. 아, 그래? 식은죽은 내가 먹게 될 것 같은데? 잘 됐네. 그 식은죽 어디서 났는데? 네 차가 처박혀있던 쓰레기통에서? 좋아, 출발하면 가는 거야. 셋, 둘, 하나, 출발! 으하! 넌 창피하지도 않냐? 아, 제발! 이 불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으아! 우와! 됐다! 내가 이길 거야! 시도는 좋았어, 캣넵! 내 차 꼼꼼히 세차하고 내 자리도 진공청소기로 잘 밀어둬, 알았지? 도그데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저건 갖다 버려야 하나 봐. 포기하지 마, 캣넵! 널 도울 방법을 알 것 같아. 너는 아까 도그데이 차 타고 갔잖아. 네가 왜 날 돕겠다는 건데? 세차를 사더니 도그데이가 완전 재수 없어졌거든. 자기가 차가 있다고 나보다 자기가 얼마나 더 잘났는지 계속 떠든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마일링 크리틀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래.
내가 운전하는 법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나보고 찌질이라잖아. 좀 그렇긴 하지. 도와줘 마라. 도와줘. 로켓 발사기랑 제트랑 거북이 등껍질을 추가해야겠어. 거북이 등껍질 날 믿어. 됐다. 아주 미끄러지듯 달릴 거야. 이제 도그데이한테 한 번 더 경주를 하자고 하기만 하면 되겠군. 걔가 요즘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걸? 경주를 또 하자고? 너 진심이야? 이번엔 이길 작정이거든, 도그데이. 그리고 내가 이기면 내가 네 차를 가질 거야. 좋아!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는 1년 동안 내 노예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공평하게 하기 위해 저번이랑 똑같이 경주를 할 거야. 공장을 먼저 한 바퀴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란 말이지. 와, 더그데이! 네 차 너무 사랑해! 할 수 있어, 캐넌! 셋, 둘, 하나, 출발! 뭐야! 어떻게 나만큼 빨리 갈 수가 있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것 좀 보시지! 어림없지? 네 건 거지? 아니야, 필요 없어. 그냥 너 가져. 진짜? 응, 그냥 버리기엔 내 차에 애정을 너무 쏟아부었거든. 취소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